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지구상에 자신의 위치를 맞추는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추리력을 키우는 데 좋고요. 지리감각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개의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겨루는 게임이죠. 전 세계 이제 게이머들하고 213명이 이 과제를 도전했고요. 지금 1등이 23,000점이네요. 오늘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25,000점이 만점인데요. 2만 점만 넘어도 아주 훌륭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죠. 자, 어디가 나올까요? 추리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예. 볼까요, 한번? 자, 봅시다. 어딜까요? 예, 지금 딱 보는 순간 미국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예.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 환경을 보니까 조금 더운 지방인 것 같고요. 집을 보면, 이쪽 집을 보면, 미국인 것 같은데, 이쪽 집을 보니까 남미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가봅시다. 따뜻한 지방 같죠? 예, 침엽수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침엽수가 잘 보이잖아요. 상륙화력수들인 것 같은 느낌. 예. 따뜻한 지방인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지금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역시 뭐 글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좀 약간 인간이 만든 그런, 뭘까요? 이 분위기는. 이상한 문양이 있고 집 깨끗해 보이네, 그죠? 어딜까요? 저 보면 인종을 한번 볼까요? 누가 앉아 있는데 유럽 계통이신 것 같죠? 좀 약간 러시아 이쪽 계통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러시아라면 우크라이나 같은 남쪽 지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버스 정장인 것 같죠? 그쵸? 미국 같진 않아요, 보니까. 미국 같진 않고요. 더 가봅시다. 더 가보고, 저기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도 호주 같은 데인가, 혹시? 호주에도 백인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길이 막 파여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동네 같진 않고,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문자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문자는 없고 기호만 나와 있네요. 54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참 단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폴란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로 한번 해볼까요? 좀 남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 아닙니다. 반쪽.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해볼까요? 우크라이나 맞아. 터키였네요. 터키. 그죠? 아닌가? 지금 제가 이 우크라이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맞군요. 우크라이나 맞는데 조금 남쪽이었네. 약간 역시 분위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881km나 떨어져 있네요. 여기 흑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터키가 있고, 그쵸? 근데 좀 여기였네. 그루지아 위쪽에.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그랬죠? 이 조지아 위쪽에 여기였네. 그쵸? 역시 따뜻한 지방이라서 좀 식생이 역시 조금 침엽수가 적더라고요. 그렇죠? 2770점. 자,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예, 3분 내에 맞춰야 돼. 시간 제한이 있어서 힘듭니다. 근데 갑자기 또 뭐 터널이 나오냐,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야, 이건 고약하다. 왜 이렇게 터널로 시작을 하냐, 그죠? 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연극은 아닙니다. 연극은 아니고 보아하니. 자, 여기 무슨 표지판 같은 게 있었죠? 퇴멜레세트. 무슨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스웨덴인 것 같아요. 북유럽인 것 같고요. 예,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인 것 같고 표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가 있었는데? 와, 아름답네요. 산이 그죠? 표지판 있지 않았나요? 표지판 있다. 이거 뭐라고 써있냐? 봅시다. 아이리스 빌 일단 스웨덴인 것 같고요. 산이 있는 것 같고 남쪽에 산이 있네요. 남쪽에 산이 있고 지금 여기 그 지나침반 보이시죠? 산이 있고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 아니면 노르웨이인데 스웨덴인 것 같고요. 저기 그 표기를 보면 스웨덴이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아름다운 곳이네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산이 이렇게 물이 보이는데 아이리스 밀레테르그. 자, 이럴 때는요 그냥 지도를 보고 스웨덴에 지금 침엽수가 있으니까 북쪽인 것 같고 산맥이 남쪽으로 있으면 노르웨이겠네요. 노르웨이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게 산맥 아닌가요? 위성으로 볼수 없나 이거? 여기가 산맥인 것 같죠? 이런 데로 한번 해볼게요. 네, 83.9km 떨어졌네요. 4727점이니까 굉장히 많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1등 한 사람보다 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이런 점 처음입니다. 네. 노르웨이였어요. 그렇죠? 아름답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남쪽에 산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여기가 산맥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남쪽에 산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찍은 거거든요. 이쪽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언어가 비슷해서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노르웨이가 이렇게 외자에서 움라우트를 많이 쓰는군요. 이걸 한번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다음 라운드입니다. 이게 3라운드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야,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이면 좀 남부 이쪽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인지 아닌지 지금 확정할 순 없고요. 아직 이 단계에서는. 뭔가 문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탑이라고 써 있으니까 영어권 캐럴 뭐라고 써 있나? 일단 여기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저기 실선하고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미국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의 남부 지방인 것 같아요. 남부 지방. 미국 남부 지방인 것 같고요. 어딜까요? 엘라베마 같은 데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혹시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의 동남부, 뭐 미시시피 같은 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대농장 같은 느낌도 들죠, 여러분. 남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부인 것 같고요.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부인 것 같은데 남부에 어디쯤이냐? 그래도 사막 지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습지가 있는 곳 동남부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농장이 있겠죠? 그다음에 마일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은 확실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단위가 마일로 돼 있으면요, 그거는 뭐 미국만 쓰니까 미국으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 지금 40 이런 거다 마일 표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넓은 개활지가 있는 곳이네요. 남부라기보다 중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나무가 많은 거 보니까 조금 중부, 중, 동, 동쪽의 중, 중부 정도로 한번 맞춰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미국은 하도 넓어서 대충 이렇게 추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쪽에 그 텍사스처럼 이렇게 뭐 이제 사막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미시시피, 엘라베마 이 정도? 조지아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일 수도 있어요. 버지니아주는 아니고. 그래서 한요 정도로 지금 범위를 축소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중간 정도, 애틀랜타의 그쪽에 중간에 꼽으면 그래도 틀려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겠죠. 근데 많이 틀렸네요. 텍사스주였네요. 1265km나 차이나요. 여러분, 이거 엄청 차이나죠? 여러분, 그죠? 같은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미국이 나오면 제일 어렵습니다.
뭐 이건 뭐 틀렸다고 봐야죠 이건. 야,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네.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네. 만약에 미국에 이쪽을 잡으면은 한이 정도로 잡아도 중간 하면은 비슷하게 틀렸겠네요. 이게 최선의 플레이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미국은요, 하나하나씩 다 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미국을 동영상에 미국 동영상 막 미국 탐험 동영상 많이 올리는 이유가 지금 이 게임 하면서 점수 잘 받으려고 지금 이 미국을 탐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한 5개 주 했는데 아직 한참 남았네. 50개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4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또 어딜까요? 야, 여러분 이런 데가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뭐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아니겠죠? 우리나라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보시면 이거 표지판도 없고 표지판 여기 있다. 딱 보아하니 온대 지방이고 이거 아직 그거밖에 모르겠습니다. 300m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약간 미터를 쓰니까 일단 미국은 아니겠죠? 미국은 아니고요. 유럽 어디일 수도 있고요. 가로등이 뜨문뜨문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자동차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영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딜까요 여기가? 침엽수가 있네. 침엽수가 있으니까 꽤 북쪽일 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기를 한번 봐요. 저기 뭐가 나와 있습니다. 표지판을 봅시다. 문자를 보면 아 문자가 별로 안 나와 있네요. 도바이 뭐 트럭. 그래서 여기 뭐가 문자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빨리 문자를 발견해서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추측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킬로미터 파워. 아 이게 잘안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기 보인다. 수프레 세르 수르 세르 슈스 수프레 수프레 세르 수르 이 뭐야? SUR 세 세르세 프랑스인가? 프랑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 가능성도 있는데 유럽에 지금 가까운 것 같고요. 유럽에 가까운 것 같고 또 문자가 나오나요? 저기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맥시멈이라고 써 있네. 아 맥시멈 맥시멈 영어 같기도 하지만 쌍뜨름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많네요. 해변 지방인가? 약간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침엽수가 있으니까 보인다. 어? 지나갔다. 2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랑스로 찍겠습니다, 여러분. 남프랑스, 아니 프랑스의 북쪽. 아이고, 캐나다였네요. 여러분 프랑스어를 쓰니까 아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퀘벡주가 프랑스어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아 잘못했네. 완전 잘못했네. 그렇지. 프랑스어를 캐나다도 쓴다는 거를 깜빡했네. 그리고 침엽수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캐나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완전히 틀렸네요. 이번에. 217점밖에 못 받았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아, 오늘, 이거 뭐, 15,000점도 못 넘겠는데요? 오늘 형편없는데요? 야,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 이거 전혀 모르겠네요, 여기도. 산길인데요, 그죠? 산길이고 남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무슨 저기 있으면 집이 있네요. 가만있어 봐. 어디야 여기? 남유럽 같은 느낌? 스페인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저거 이거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 아닌가. 야, 이거 어디야 이게? 무슨 뭐 나무를 장작을 폈는데요? 되게 원시적인 데인데, 그죠? 아 어딘지 모르겠, 전혀 모르겠네요. 문자가 나올 때까지.
네, 이런 데는 제 처음 봅니다, 역시. 처음 보네요. 그래서 나무로 되어 있네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고, 뭔가 기와집처럼 되어 있고, 어디야, 여기? 미국인가? 약간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그죠? 아니면 알바니아 이런데? 알바니아인가? 거기서 여기다가 뭐 나와있다. 문자가 있나 보죠. 거기서 봐. 킬로미터니까 미국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은 아니고요. 미국은 아닌 걸 아는, 미국 이외에도 또 나라가 많으니까. 어디야, 여기? 와, 전혀 모르겠다. 산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어디지? 그, 우에스카 같은, 여기 야생동물 나오고요. 그쵸? 그런 산악지방, 유럽의 산악지대? 유럽의 산악지대 같은데, 되게 조금 약간 원시적인 거 보니까, 지금 나무도 보면, 그래서 막 침엽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거 어딜까, 여기. 아, 모르겠네. 그래서 막 산이 저렇게 큰게 있는, 아, 시칠리아 같은 데인가? 아, 이거 되게 스페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스페인에 산이 있는 데가 있나? 발렌시아 같진 않고요. 마드리드. 아, 이거 진짜. 아, 알바니아 같기도 한데. 폴레도 같은 이런 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마이드. 아이. 아, 여기였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접경지대네요. 야, 내가 아까 전에 알바니아 생각했었는데, 알바니아는 어딨지? 아, 여기구나. 알바니아하고, 알바니아를 찍었으면 점수 또 받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 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접경지대였는데, 진짜 아직까지 뗄감떼고 막 그러네요, 여기는. 야, 진짜. 1592포인트에서 만점 간신히 넘겼네요. 오늘은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일은 꼭 한 15,000점은 꼭 넘고 싶네요. 그쵸? 어저께 2만 점 넘어가지고 기분 좋아하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저기 그 방심하다가 11,000점밖에 못 받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날이 갈수록 그래도 조금씩 향상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